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은 균형이다. 이제 이게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 오장육부의 균형을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 항상 과해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과하게 먹으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비움으로 인해서 더 큰 이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의 이로움으로 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우는 것이 먼저지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일단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의 균형을 잘 유지시켜 주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양의 불균형하고 이 독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독소를 잘 배출을 시켜주고 영양을 잘 균형 있게 맞춰준다라고 하면 우리 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건데,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건강한데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건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동으로 면역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내가 의도치 않게 자동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동입니다. 일단 오토. 면역은 이뮨이죠. 이뮨. 그래서 이제 디스오더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더는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더가 디스가 됐어요.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시스템의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면역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저면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오스토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세포와 세포들끼리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고, 이거 아군인지 적군인지 인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식별, 그 다음에 기억, 이걸 못하고 또 세포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못하는 상황. 이제 이게 autoimmune disorder. 그래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면역 질환은 자동적인 면역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맞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수동으로 맞춰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면역을 올리는 것을 쓴다든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는 절대 못 맞춥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알아서 맞춰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노력으로 자동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맞출 수 있는 몸 상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냥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 영양의 불균형이 된 것을 영양의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고, 내 몸에 쌓여있는 이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이 두 가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맡기셔야 된다고. 끝까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잘 하시고 나머지는 맡기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아지면 정말 다행인 거고,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좋아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병을 앓은 지 10년이 됐으면 얼마 정도 만에 좋아지셨으면 여러분들이 좀 수긍을 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병을 앓은 지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3년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제가 완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따라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3년을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뭐 좀 많이 하면 뭐 한 2, 3주 해보고 아니면 한 달 해보고 이건 나하고 아닌 것 같다.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도 않고 좋아진 것도 기미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이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걸 꾸준히 나가시는 것이 답인 것이지 여기 가서 한번 건드려보고 또 여기 가서 한번 뭔가가 또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찾아보고 이것은 오히려 더 몸을 더 혹사시키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본인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욕심마저도 버리셔야 돼.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 폴라, 여기도 디스, 오더. 이게 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폴라가 극이에요. 비니까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극입니다. 그래서 양극이라고 합니다. 북극과 남극 이렇게. 양극성 디스오더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방 기분 좋았다가 좀 있다가 금방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균형이 깨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감정에 대한 조절이잖아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의 어떤 도움으로 이게 조절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감정은 뇌하고 밀접하게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뇌의 상태는 장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결론은 이 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먹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밥상에서 어떠한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교육이 전혀 없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된다예요. 사실은 내가 내 노력에 내 수고가 없이 어떤 것이 좋아지진 않아요. 절대 내 수고로움이 없이 모든 것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진, 선, 미, 지혜와 진리는 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지식과 지혜, 얘가 두 개가 잘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선은 윤리입니다. 윤리와 도덕. 미는 아름다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냥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본능이고 여기는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잘 살아야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진에 해당하는 부위는 뇌로 보면은 전두엽이에요. 여기 앞 이마 전두엽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안에 변형계. 변형계는 본능적으로 작용을 해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은 본능입니다. 화가 나는데 화 났으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전두엽은 의식입니다. 얘는 의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의식인 거예요. 의식은 우리 뇌에서 보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 뒤에 있는 뇌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발달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은 언제 발달하냐? 제일 나중에 발달을 돼요. 이 전두엽이 빨리 발달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발달되게끔 해야 어떻게 의식이 올라가요. 이 의식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이 전두엽을 가장 빨리 발달시키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은 삶에서 정말 힘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전두엽이 빨리 발달이 되고 존댓말을 하게끔 하면 이 전두엽이 빨리 발달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존댓말을 하게끔 해야 전두엽이 빨리 발달이 되고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의식의 수준을 레벨을 올리려면 하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듣게 되면 의식의 수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식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걔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안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의식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 나는 병에 안 걸리고 정말 건강하게 이 생을 잘 살다가 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빨리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노화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 다 늙어도 나는 안 늙는다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의식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지금의 현실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잠재의식이 95%거든요. 현실의식이 5%예요. 그러니까 95%에 항상 지배당해요. 이 95%는 다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 걸려서 돌아가셨죠. 이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암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이 잠재의식이 더 큰 지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나는 6개월 이상을 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크게 작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6개월 안에 죽어요. 그래서 의식의 레벨을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누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과거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새로운 것에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 단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가 지라고 하고 여기 정이고 여기가 의예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져야 돼. 천, 지, 인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의 이 균형이 잘 맞아져야 돼. 내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지혜가. 안 좋은 거 안 먹으면 좋다라는 건 다 알아.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안 좋다라는 것도 다 아셔. 안 좋다라는 걸 알아. 알면서도 뭘 위해서?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먹었더라도 어떻게? 또 한편의 지혜를 잘 발휘를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본능적으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